지난주 FPS 초심자를 위한 튜토리얼은 친절한 설명은 더하고 지루함은 덜어내 호평을 자아냈는데 과연 남은 접근성 항목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자. 저 접근성이 살리기가 하나 더 있는데 네. 뭐 최적화? 최적화가 상당히 잘 된 편에 속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별로 사양이 좋지 않은 컴퓨터로 게임을 했는데도 별로 무리 없이 게임을 할 수 있었거든요. 좋지 않은 컴퓨터죠? 네. 그래픽 딸리고. 실제로 한 롤 중업 정도만 돌릴 컴퓨터라 그래도 오버워치는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에는 유저들의 불만이 그거였어요. 똥컴 유저들, 이제 저사양 유저들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저업으로 바꾸니까 완전히 애들이 차력 덩어리가 돼버려요. 도저히 붙어서 할 그렇죠. 수가 없다. 눈 썩어서 못 보겠어요. 근데 오버워치 같은 경우에는 저업으로 바꾸어도 봐줄만해요. 예, 봐줄만 네. 합니다. 스타크래프트처럼 그렇게 괴리가 네. 크지 않아요. 자, 그럼 캐릭터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네. 저는 높음, 고업이고 낮음, 저업이잖아요. 네. 이 정도는 꽤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럼 저도 한번 디바 골라볼까요? 아, 같은 디바 화면을 볼까요? 그래 봅시다. 지금 맵도 같은 도라도예요. 약간 그 차이들이 있어요. 이런데 보면은 근데 배경 뒷배경이 뒷배경이 다르네요. 달라서. 사람이 그 플레이어가 다르면은. 예, 일단 지금 이렇게 모니터상으로 확인된 걸로는 광원의 디테일이 좀 다르긴 합니다. 맞아요. 그림자 지는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훨씬 더 색이 많이 들어간 느낌 같은 게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아마 가까이서 보면은 분명히 드러날 것 같은데 그 AA라고 부르죠. 엔티 얼라이어싱. 아. 이제 계단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디테일에서 좀 팔꿈치 같은 데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디테일들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말 듣고 봐야지 그냥 일견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럼 확인해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저희 둘이 만났어요. 같은 장소거든요, 여기가. 같은 장소, 같은 디바입니다. 네, 거의 같은 뷰일 거. 같은 뷰를 한번 봐볼까요? 어디를 바라볼까요? 이쪽으로 볼까요? 좋습니다. 자, 어때요? 분명히 광원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예, 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거기서 생기는 그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선명하죠, 제 쪽이?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뭐 나쁘냐 하면은 그러니까 못 봐줄만 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1인칭으로 내 무기랑 이런 장비들이 살짝 보이잖아요, 앞에. 근데 뭐 그런 디테일이 크게 차이는 안 난다는 네, 거? 크게 차이는 안 난다는 느낌. 그래서 스타크래프트2의 저업, 최하업에서 실망하셨던 유저분들이라면 지금 오버워치의 저업을 보시면서 상전벽해를 느낀다. 와, 저업도 이 정도로 신경을 써주다니 할만하구나. 나는 똥컴이지만 오버워치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저업 세팅이지요. 그래서 2층까지 됐으면 만난 김에 제가 죽여드릴게요. 아, 왜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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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이쯤이면 네, 탈출하시고요. 사람으로 나오셨죠? 나도 비상탈출. 예, 역시 저의 승리로 끝났네요. 먼저 때렸잖아요. 아, 원래 안 때리기로 했잖아요. 어쨌든 선수 필승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봤죠. 놓치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킬캠이 뭐냐면 보통 FPS에서는 내가 죽었어. 그럼 네. 죽었을 때 장면을 다시 보여줘요. 네. 근데 다시 봐도 짜증나. 내가 죽었구나. 어디서 죽은지도 모르겠어. 도대체 왜 죽은 거야? 순환은 어디서 날쏜 거야? 근데 지금 오버워치에서는 반대로 킬캠을 나를 죽인 사람 시야에서 맞아요. 겁니다. 처치 영상 해가지고 아 제가 저기 숨어 있었구나. 저기서 보면 내가 저렇게 잘 보였구나. 그렇지. 내가 저렇게 바보같이 움직이고 있었구나. 왜 난 저기서 가만히 있었을까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마치 그 어리석은 짐승들처럼 그 자기 머리만 숨기고 이제 엉덩이는 내놓는 그런 식의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발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킬캠이죠. 접근성 측면에서도 좀 어떤 초보자 배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낮은 사양에서도 원활하게 플레이되는 최적화로 진입 장벽을 확 낮춘 오버워치. 이젠 FPS의 성패를 좌우할 게임 모드와 전장을 살펴볼 차례. 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오버워치의 콘텐츠. 지금부터 오버워치의 콘텐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FPS 콘텐츠의 생명이 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맵과 모드죠. 모드, 그렇죠. 오버워치의 모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드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실제로 유저가 체감하는 것은 오버워치 모드 두 개 이렇게 아마 받아들여지실 겁니다. 포위 하나 그리고 점령 하나. 사실 맵에 모드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맵은 이 모드, 이 맵은 이 모드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사실 12개의 맵이 있지만 어떤 맵에 들어가면 그 모드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아누비스 신전에서는 뭐 점령을 한다.
그리고 도라도 혹은 미국 66번 국도에서는 트럭 후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유저는 아마 각인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드 때문에 얘기들이 좀 나와요.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린 서든어택에 길들여진 우리나라 FPS 유저들이기 때문에 왜 데스매치가 없습니까? 이 말들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팀플레이 뭐 호위하고 점령하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혼자 막 방방 뛰어다니면서 다 죽이고 싶어요. 이런 데스매치가 그렇죠. 없다는 것에 많은 실망감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 이거 해외 유저들한테는 이 데스매치가 없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이상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뭐 이 게임이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일컬어지는 그 팀포트리라든가 이런 게임들 보면은 이제 팀플 위주로 모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어색한 거는 아니에요. 해외 유저들한테는요. 근데 이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가들 있죠? 네, 그렇죠. 메르시, 대표적으로 이제 정통 힐러인 메르시. 예쁘게 생겼어요, 이 친구. 예, 이 날개 친구... 달려서 딱 봐도 힐러처럼 생긴. 그렇죠. 딱 메딕 느낌 나죠? 이런 메르시 같은 유저들 때문에라도 데스매치를 구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는 데스매치를 하면은 뭘 할 거야? 모르지. 할 줄 아는 건 부활하고 힐밖에 없는데 얘를 어떻게 혼자 데스매치를 합니까? 근데 데스매치일 때는 이런 지원 병과를 안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써 만들어 놓은 캐릭터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다른 모드에서 쓰는지. 모드 특화로. 사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법은 해요. 네. 데스매치 만들고 이 메르시를 데스매치 전용의 스킬들을 따로 구성해 주거나 아니면 각 모드별로 뭐 특화된 캐릭터들을 이제 한정 지어 놓는다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오버워치의 기본적인 정책은 팀플레이 위주다. 뭐 이런 쪽으로 이미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 맵과 모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직접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된 맵은 점령전을 펼치게 되는 볼스카야라는 맵이죠. 맵 총 12개입니다. 네, 12개죠. 분명히 적은 건 아닌데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히어로즈 느낌? 때부터 그랬는데 맵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 랜덤이에요. 그쵸. 사실상 이런 FPS 게임들 보면 국민맵이라는 게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맵의 그 발생을 조금 억제하려는 노력 같은 건 있어요. 12개를 이제 랜덤으로 돌리면서 모드도 여러 가지, 그리고 맵도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봐라. 그렇죠. 사실 이게 유저들이 가장 경험치 빨리 먹고 돈 빨리 벌 수 있는 그리고 제일 스트레스 적은 맵으로 보통 국민맵이 만들어지는데 그렇죠. 그게 유저가 원하는 거라 하더라도 게임 플레이 양상은 되게 단조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조절 장치를 하나 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랜덤 맵 방식이 상당히 리스크도 커요. 왜냐면은 12개 중에 완성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맵이 있으면 유독 떨어지는 맵이 있으면 그 맵에 걸릴 때마다 이 게임 자체에 대한 인상이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12개의 맵들이 딱히 떨어지는 퀄리티 없이 고른 퀄리티로 우리는 만들었다. 균질화가 돼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랜덤 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거면. 맵 한번 다녀보니까 어때요? 좀 넓다는 느낌 안 들어요? 맵 넓죠. 사실 그 부활했을 때 계속 그러니까 맨 처음이랑은 다른 장소에서 부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 여기도 이런 데도 있었네 이런 데도 있었네. 상당히 넓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넓어서 좀 헤맬 수 있는데 돌아다녀 보면은 좀 가는 길이 눈에 익을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긴 해요. 통선은 뭐 효율적으로 잘 짜졌다는 소리인데 맵이 좀 넓으면서 또 이제 일반 FPS보다는 복층 구조가 많습니다. 지하가 있거나 2층이 있거나 어쨌건 이제 같은 장소가 분명히 Z축으로도 그 존재하는 네. 공간들이 많아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FPS보다 맵이 약간 넓거든요. 네. 맵이 넓으면 동선이 길어진다. 그러면은 지루해진다. 뚜벅뚜벅 걸어가면 한세월 걸리죠. 그렇지. 전장에 합류까지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루해지는데 지금 오버워치에서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이퍼 FPS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동이 빠르고 이동기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빠른 이동으로 지루해지는 긴 동선을 이동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버워치가 사실 21개 영웅이 있고 다양한 선택폭을 주고 있는데 맵마다 좀 특화된 장점을 가지는 그런 영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바스티온이겠죠. 그 점령전에서 수비 역할이 되었을 때 바스티온으로 딱 그 길목에다가 그 포대 변신해놓고서 무다다다 이제 갈겨버리면 공격 측에서 정말 까다로워지거든요. 그거 외에도 이제 토르처럼 이제 터렛을 설치하는 영웅이라든지 네. 이렇게 수비형 거점 형태에 특화된 그런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친구들을 잡으라고 나오는 게 또 그 정크렛처럼 이제 그레네이드 투척하는 그건 이제 터렛 형태 이제 바닥에 박혀있는 형태의 그 캐릭터들한테 정말 강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물고 물리는 정크렛은 또 이제 리퍼라든가 트레이서 같이 1대1에 강한 영웅들한테 또 약해요. 전장에 진입하기 전에 이제 잘려서 끊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죠. 또 전장에 따라서 그런 양상들이 다 달라지고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저는 엄청난 3D 멀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 진짜 홈게임 못하시겠네요. 그래서 1인칭 게임들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FPS들은 보통 5분을 못하고서 이제 핑 돌아서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오버워치는 거의 2시간을 버텼습니다. 오늘도 멀미 안 하고 계속 하셨잖아요. 예, 이 정도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게 그나마 오버워치는 이 3D 멀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어요. 어떤 식으로요? Field of View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 화각, 보통 화각이라고 시야각이라고 부르는데 네. FPS 게임은 시야각을 엄청 넓게 잡아요. 왜냐하면 좌우에서 접근하는 적들에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시야각이 넓어지면 실제 현실의 그런 시야하고는 왜곡이 많이 생겨갖고 멀미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오버워치는 멀미를 줄이기 위해서 화각을 일반 FPS 게임보다 많이 좁혔어요. 대신에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이제 사각에서 접근하는 적들에 대해서 대응이 늦어지죠. 대신에 오버워치는 원샷 원킬 당하는 비중을 줄임으로 인해서 좌우는 잘 못 보지만 원샷 원킬을 죽진 않기 때문에 그렇지. 맞았을 때부터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게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말이죠. 그만큼 이제 멀미를 줄이기 위해서도 또 이제 신경 쓴 부분이 있다는 거. 최종 평가만을 남겨둔 G-테스터. 비주얼, 접근성, 콘텐츠 평가에서 비교적 호평을 받은 오버워치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오버워치의 최종 평가. 오버워치는 고급 인스턴트 푸드다. TCG를 대중화시킨 하스스톤처럼 어려운 장르를 대중화, 캐주얼화시키는 블리자드만의 능력은 오버워치에서도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푸드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고급스러움은 잃지 않은 느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패키지 유료 게임이라는 허들만 극복할 수 있다면 서든어택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국내 슈터 시장에서 분명히 한 자리를 꿰어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주의 포인트는요. 비주얼 4점, 접근성 4점, 그리고 콘텐츠 3.5점입니다. 오버워치는 잘 차려진 외국 밥상이다. 블리자드의 주특기인 영웅들 간의 스토리, 팀플레이를 강조하는 병과 구성, 그리고 21명의 영웅을 모두 한 게임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등 해외 유저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잘 차려진 밥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슈퍼플레이에 민감한 한국 유저들이 좋아하는 데스매치의 부재로 인해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를 찍게 되는데요. 한국 유저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 더 구성한다면 OBT, CBT에서 이어진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G포인트는요. 비주얼 4.5점, 접근성 4점, 콘텐츠 3.5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버워치의 평가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개발자님은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이 게임을. 예, 그렇죠. 네, 기다린 만큼 훌륭한 게임 나온 것 같나요? 훌륭한 게임이고 기대도 됩니다. 근데 기다린 만큼은 글쎄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블리자드라면 그래도 대블리자드라면 날 좀 더 만족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약간 흥행에 좀 적신호 같아 보이는 그런 잠재 요소들도 있고요. 일단 정확한 건 뚜껑을 열어봐야 이 게임이 얼마나 흥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냉철한 평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